잠시만요. 네네네. 어, 천천히 하세요. 우리공화당 수석 대변인 임지연입니다.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우리 조금 기다리기로 해요. 해봐도 될까요? 네, 시작하셨는가? 네, 감사합니다. 우리공화당 수석 대변인 임지연입니다.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우리공화당 제151차 태극기 집회 예고입니다. 당신이 목숨 바쳐 지킨 나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망친 대한민국,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기 태극기 집회 26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강남 성모병원 앞 에서 시작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앞까지 진격. 10월 26일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기입니다. 내일 26일 우리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기를 기리고 제151차 태극기 집회를 개최합니다. 우리공화당은 12시 30분에 시작되는 강남 성모병원 앞 태극기 집회에 앞서 오전 10시까지 국립 서울 현충원 현충탑 앞에 모여 현충탑 참배를 하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 묘역 참배 후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기 추모식에 참석합니다. 추모식 참석 후 강남 성모병원으로 이동합니다. 26일 우리공화당 제151차 태극기 집회는 서울역이 아닌 강남 성모병원 앞에서 시작합니다. 일부 집회는 12시 30분에 시작하고 1부 후 광화문에서 지하철로 이동합니다. 2부 집회는 오후 4시에 광화문에서 하고 5시 30분에 광화문 행진을 하고 3부 집회는 오후 6시에 청와대 앞에서 진행합니다. 우리공화당의 태극기 집회에 앞서 발표한 당원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조원진 공동대표와 홍문종 공동대표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기를 맞아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정신을 기리고 태극기 두국 투쟁으로 국민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시 되찾읍시다 라고 밝혔습니다. 두 공동대표는 우파 정신을 확실히 보여줍시다. 10월 26일 오전 10시 국립 서울 현충원으로 총집결합시다. 박정희 정신으로 국민 총투쟁을 위한 필사즉생의 결기를 다집시다. 우리 공화당의 각오는 당신이 목숨 바쳐 지킨 나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망친 대한민국을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두 공동대표는 자유, 민주주의 신념과 헌법 가치를 수호할 결기도 투지도 없이 애국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기득권 우파 통합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애국 국민의 뜻을 무시한 섣부른 통합은 좌파 독재 정권의 폭정을 단죄할 수 없으며 또한 잘못된 탄핵을 묻어버리겠다는 것은 좌파 독재 정권이 가장 바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공동대표는 좌파 독재 정권이 지금까지 애국 국민과 우리 공화당을 탄압한 것은 바로 탄핵과 권력 찬탈의 잘못을 은폐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구출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지금 애국 국민을 배신한 보수 정치인들이 거짓과 조작과 불법의 탄핵을 묻고 가자는 것은 좌파 독재 정권의 권력 찬탈을 인정하자는 것이며 좌파 독재 정권이 바라는 우파 자멸의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공동대표는 좌파 독재 정권은 조국이란 자에 대한 사죄도 없이 국기 파괴와 국민 고통의 만행과 잘못을 부인하고 무능한 오만과 망국적 정책으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좌파 독재 정권은 좌파 의식의 민변으로서 검찰까지 만들어 무소불위의 대통령 직속 검찰 친위대를 주겠다며 공수처법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두 공동대표는 검찰개혁으로 위장해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권력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공수처법과 좌파연정으로 사회주의 개헌까지 노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좌파 독재정권 연장을 위한 좌파 독재법이며 국민 탄압법입니다. 이대로 대한민국을 좌파 독재정권이 집어삼키도록 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확실한 신념과 결기를 바탕으로 좌파 독재정권에 목숨 걸고 투쟁할 강력하고 젊은 진보우파 정치인들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입니다. 잘못된 탄핵을 바로잡고 잘못한 좌파 독재 정권을 몰아내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그분의 생애는 완전히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신 삶이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부국 강병 대통령, 박근혜 자유통일 대통령을 계승하는 정당으로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구출하는 승리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2019년 10월 25일 우리 공화당 대변인실이었습니다.